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구영배 Q10 대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1조 원 넘는 판매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,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등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. 이정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사태 더 짚어드리겠습니다. 경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지 22일,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하루 만에 국회 출석한 Q10 구영배 대표.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그 고객, 그 판매자, 그리고 파트너,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 드립니다. 구 대표는 피해액이 1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또 다른 계열사 인터파크 커머스와 AK몰 정산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. 인터파크나 AK몰은 그 정산을 못하거나 정산이 지연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까?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구 대표는 Q10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도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. 팀원 위메프에서 결제된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. 나머지 판매한 돈은 어디 있습니까? 제가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 보내오죠. 사기니까. 올해 초 미국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데 그룹 내 자금 4,500만 달러가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정산 사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것이 판매자의 정산 대금의 지연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구 대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놓을지 밝히지 않았습니다. TV조선 이정현입니다.